네, 개장이 이제 7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한 분 더 오셨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 하창완 본부장도 개장 준비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호가는 뭐 일단은 경기의 매물도 있고 뉴욕 증시 하락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뉴욕 주가주 선물이 또 오르는 거는 지금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. 뭐 일단 저렇게 다 얘기는 합니다. 네. 네. 자, 뭐 어디에 가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포인트? 일단 뭐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또 좀 지켜봐야겠죠. 미국 증시가 좀 좋게 흘러가다가 또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이벤트가 또 발생이 되면서 대거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미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장 전에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려고 이제 강한 호가들을 좀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정경민 차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결국에는 투자를 할 건지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할 건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다면 여전히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게임 관련된 쪽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벤트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때마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ETF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ETF가 잘 가는 쪽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변동성이 심한 이런 시장에서도 좀 투자 포인트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을 조금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조선 쪽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는 한데 네. 이 좀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부분으로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전거래일에 좀 이벤트가 있었죠. 특별법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고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다가 네.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벤트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좀 바닥의 시그널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뭐 NFT라든지 이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결국에는 필요한 그런 시장으로 또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또 이런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이제 삶에서 또 떨어뜨릴 수가 없는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좀 가장 빠르게 좀 수급이 붙어줄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이제 개장 5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정혜민 차장은 앞서 이제 전략이나 개괄적인 그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. 지금 이제 하창완 본부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 네. 개장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접수되는 호가 상황들. 어제 아까 우리 놓친 뉴스 중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방중을 합니다. 양제츠 정치구원과 회동을 하게 되는데 남북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. 이러면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엔터 쪽에서는 6년 만에 우리나라 영화가 개봉을 하죠. 중국에서. 오문희. 네. 그것이 또 엔터 업종이나 이쪽에는 순풍을 줄 수 있는지 효과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능성이 없진 않죠. 근데 지금 게임 쪽도 그렇고. 네, 뭐 근데 이제 이런 엔터, 뭐 컨텐츠, 뭐 게임, NFT, 뭐 이런 쪽은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분할해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뭐 펄어비스부터 해서 뭐 위메이드, 뭐 좀 대표적인 종목들도 일단 동시호가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간 시장을 또 떠받들었던 또 하나의 기둥이었던 2차 전지 소재 쪽도 어제는 셀 업체들은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소재 쪽은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하고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 에코프로비에 뭐 LNF 동화기업 뭐 이렇게 코스닥 상위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오늘도 이 동시호가는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TMI라면은 저도 이제 연말에 좀 이렇게 휴가를 가고 싶어서 해외를 나가고 싶어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다시 또 열흘간에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돌아와서 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열흘간 격리. 예, 격리. 예. 그러면 이제 못 나가지 말란 얘기죠. 일본은
아예 다 막아버렸던데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심오하지 막았던데? 않으면 이제 못하게 막았어요. 그래서 뭐 가장 뭐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여행주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주를 보는데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네요. 한 2% 3% 정도의 좀 약한 출발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LG화학 정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플러스권 좀 움직이고 있고 뭐 LG생활건강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2%대 좀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. 이제 SD바이오센서 이제 뭐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또 열심히 찾아내야 되겠죠. 네, 네. 뭐 그렇고 오늘 또 5,200명 또 커리어 하이 이게 좀 수치적인 부분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된다고 하면 글쎄 뭐 저는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지켜보시고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 주들을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좀 낫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뭐 시젠도 그렇고 네. SD바이오센서도 두 종목 모두 뭐 2%대 이렇게 좀 상승 출발 좀 예상돼서 좀 극명하게 이 오미크론에 관련돼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좀 이렇게 갈리는 네, 그런 출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좀 무겁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 언제부턴가 이게 반반이 돼가지고 네. 이쪽 아니면 저쪽 그렇죠. 뭐 그렇죠. 제조업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쪽 뭐 네.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그 출발은 뭐. 짬짜면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고 뭐 다진 얘기지만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네. 오늘 종목도 준비하신 게 있죠? 네, 종목을 준비를 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니, 개장하고 할까요? 네, 개장하고 네. 그게 낫겠네. 네. 코스닥 접수되는 호가 상황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호가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조금 약보합권으로 당연히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시장 자체는 1%대 좀 하락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진단 키트 주들은 호가가 좀 붙습니까? 아, 네. 지금 진단 키트 뭐 랩지노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주요 1세대 진단 키트 종목군들 다 3%대 이상씩 좀 상승 시작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뭐 시젠도 3%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호흡기 치료제 호흡기 치료기 네. 그 메가 ECS 그렇죠. 어제 미래에셋인가 또 지분 신고를 한 것 같은데. 네, 메가 ECS도 그래서 지금 4%대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뭐 메디아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전히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좀 시세가 붙고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일단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관련된 움직임 보시고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오늘은 개장 그쪽으로 일단 분위기가 가는군요. 네. 자, 개장 임박했으니까 문 다시 열어보고 진입합니다. 자, 그럼 개별 기업들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브. 네. 우리 오빠들이 좀 매도를 했다고. 예. 제이홉이 팔았나요? 네. 지칭에서 나왔나요? 뭐 저는 이렇게 나왔네. 멤버들이 BTS 멤버 진, 제이홉, RM, 랩몬스터 이렇게 했고 네. 조금 장내 매도했다. 네. 1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들의 자유죠. 그것 사실은.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지금 이제 하이브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, 크래프톤, FNF 뭐 이런 종목 이제 이번 지수에 들어갔었던 종목들이 지수 편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로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좀 수급이 좀 나오면서 이제 해당 종목들이 지수 편입 이후에는 좀 반대의 그런 매도가 좀 나오는 이제 그런 하락이라고 좀 보시는 게 전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좀 새로운 뉴스가 많습니다.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그간 왜 이렇게 오르지? 14만 원부터 되게 견조한 그런 수급으로 올라갔었거든요. 포스코 케미칼이 16만 원대까지. 그런데 좀 조정이 오늘 좀 세게 나온 건 좀 차익 실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GM과의 그 양극재 뭐 그 뉴스가 좀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뉴스에 파는 그런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잠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대한항공 아무래도 이제 여행주들 또 면세점 이런 이제 소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좀 강했거든요. 직접하게. 네, 어제는 네. 좀 강했어요.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 이제 뭐 종식을 알릴 수 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남아공에서 지금 나오는 확진자의 분석을 통하니까 네.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됐고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확산 속도나 전파 속도는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.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의 종국은 이것이 될 것이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거죠. 예, 그렇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검증은 안 된 건데. 아직은 뭐 예, 그렇죠. 오미크론 다음에 파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편도선 붙는 정도로 아프고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파요 굉장히.
그거는 이제 그때의 얘기고 아직까지는 좀 공포감이 좀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네. 부분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. 네. 일단 어쨌든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, 뭐 쉽게 말하면 항공주들, 여행주들, 또 뭐 면세점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낙폭을 키우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다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격리를 이제 열흘이 좀 발표가 좀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 온 12월 3일부터 16일이니까 2주이긴 합니다만 2주에 끝난 경우 없잖아요. 또 연장, 네. 연장, 연장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약간 요원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. 그 시점까지 이제 또 뭐 취소나 또 연기 이런 것들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. 반도체 관련 종목도 이제 어제 엑시노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율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갖고 이제 오사트 쪽, 그러니까 네. 특히나 이제 갤럭시 예. 뭐 이제 후공정 쪽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강세가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나 같은 종목이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. 뭐 BH도 좀 강했었고 뭐 파트론도 강했고 그러니까 엑시노스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비메모리죠. 그 칩셋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채택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좀 강세가 네. 나왔었는데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언급했던 종목이 좀 올라와서 조금 네,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요. 네. 네, 오늘은 볼 땐 삼성전자가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700억가량 사고 있고 전체 합산 외국인 코스피는 1000억 정도 순매수 개장 후 10분여 흘렀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은 뭐 그냥 일단 삽니다. 뭐가 좋아서 사는지는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자 일단 SK스퀘어도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가장 오늘 좀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. 그러면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준비한 기업을 또 브리핑해 주실 차례인데. 아, 네, BH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. BH. 네, 네.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뭐 LG노텍은 워낙 좀 고공행진을 잘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BH도 사실 이제 애플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사실 이제 조금 요 박스권 상단 라인만 뚫어주면 좀 이제 상당히 크게 열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사업 부분을 좀 처리를 하면서 이제 애플향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 규모 자체가 이제 3천억 원이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실적적인 수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애플이 이제 결국엔 시장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좀 눌리긴 했지만 뭐 패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잘 팔려서 이제 장중엔 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. 아이패드. 네. 네.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수기이지만 통상적으로 4분기가 이제 비수기지만 성수기 못지않은 실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폴더블폰이라든지 뭐 XR 그리고 전장 관련된 이런 부품에 대한 이런 이제 사업 영역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도 사실 상당 부분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소 많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호황이고요. 또 애플이 네. 중국 쪽에서 6년 만에 또 1위를 점유를 또 탈환을 또 했습니다. 그래서 탈환을 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제 베트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생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호평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실적이 베이스로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내년 연초에 CES 또 그렇죠. 예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약간 센세이션한 디바이스 이런 하드웨어들이 출현이 되면은 주목이 될 수 있는 분야 특히 네. 뭐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FPCB하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FGBGA. 네. 이쪽 연관해서 BH. 네.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. 내일 또 나오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여기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 개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